해피 발렌타인데이. 애틀랜타 사는 애틀맘이에요. 제가 발렌타인데이를 잘 챙기고 그런 사람은 아닌데요. 아부다비 저 멀리 가 있는 아들 생각이 나서요. 초콜릿을 보내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미국 사람들도 발렌타인데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선물들을 많이 해요. 트레이드존은 정말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제가 선물 사러 두 번이나 갔었는데요. 첫 번째 추천하는 레닛이에요. 작년에도 영상에 올렸었는데 딱이 겨울에만 먹을 수 있는 라즈베리 크링글이에요. 구불구식구. 후식으로 먹기에 너무 맛있고 예뻐요. 라즈베리가 안에 가득 들어 있습니다. 부드럽고요. 그 다음은 하트 모양. 발렌타인데이에 저렴하면서도 너무 예쁜 무스 케이크입니다. 5불99예요. 선물하기에도 좋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요 초콜릿 9불99인데요. 3개씩 8가지 맛의 다크 초콜릿이 들어 있습니다. 아들하고 나눠 먹고 싶은 그래서 샀는데요. 그냥 신랑하고만 먹고 아들에게는 사진만 보내기로 했습니다. 저희 작은 아들이 아부다비에 교환학생으로 가 있어요. 4학년 2학기인데 로스쿨 합격하고 좋은 경험, 추억을 쌓고 싶다고 해서 아부다비에 가 있습니다. 이렇게 멋진 사진 매일매일 보내오고요. 처음엔 반대했었는데 너무 잘간것 같아요. 미국에 사니까 또 이런 경험도 할수 있고요. 아들 보고 싶어. 이번 주말에 트레이드조에 꼭 가보세요. 발렌타인데이를 위해서 다양한 종류의 새로운 초콜릿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예쁘고요. 초콜릿 말고도 이 사과칩도 간식으로 먹기에도 좋고 샐러드 위에 살짝 뿌려서 먹으면 아주 맛있습니다. 그리고 오트밀 드링크와 스트로베리 시리얼도 궁합이 너무 잘 맞아요. 시리얼은 그냥 먹어도 맛있고요. 그리고 또 저희 아들이 아주 좋아하는 카레 소스인데요. 조금 낯설긴 한데 타이 옐로우 커리 소스예요. 야채 듬뿍, 고기 듬뿍 넣고 이 소스 넣으면 다른 거안 넣어도 굉장히 부드러운 타이식이 아니라 미국식 커리를 먹을 수 있습니다. 저처럼 요리 못 하시는 분들 한번 도전해 보세요. 저희 아들이 작은 아들이 인정한 맛이니까 믿고 드셔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 국수 라면은 저는 좀안 맞더라고요. 간장 비빔면 같아요. 저는 그냥 오뚜기 비빔면을 먹겠습니다. 근데 미국 분들은 굉장히 맛있다고 평가를 많이 하더라고요. 미국 분들이 간장을 되게 좋아해요. 새로 나온 컨디셔너인데요. 헤어워시라는 이름으로 499예요. 이것도 강추합니다. 부드러운 머릿결. 제 머릿결 보이시죠? 제가 요즘 컨디셔너 이걸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계란값은 아직도 고고행진. 우울해요. 계란 보면. 저희 가게에서 아침에 계란이 준대요. 계란값이 너무 올라서요. 혹시 이거 드셔보셨어요? 저 불고기인 줄 알고 아무 생각 없이 샀는데 가짜 불고기예요. 그런데 굉장히 부드러워요. 저희 신랑은 고기가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매가리가 없냐? 라고 하지만 그냥 괜찮게 먹었거든요. 한번 드셔보시고요. 토프숲, 김치 앤 토프숲인데요. 이거는 진짜 진짜 김치가 없는 지역에서 김치찌개 먹고 싶을 때 아니면 못 먹겠어요, 저는. 이 까만 거는 검은살, 흑미예요, 흑미. 굉장히 건강식으로 만들었는데 맛은 진짜 그냥 좀 그렇더라고요. 트레이드조에서 시식을 시작했어요. 좀 낯설어요. 한 번도 이런 시식을 전본 적이 없거든요. 아마도 이 한인마트처럼 이런 시식 문화가 트레이드조에도 들어온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제가 새로운 화투를 또 하나 샀어요. 9불99인데 와, 이거 진짜 바구니가 화분이 터져나가도록 너무 많이 들어있어서 어떻게 손을 댈 수가 없는데 여름까지 좀 키워보고 저희 엄마 아빠 오시면 예쁘게 분갈이를 해보려고요. 아, 제가 토비, 저희 토끼가 없어서 그런지 마음 줄 곳이 없어서 그런지 화초에 관심을 갖게 됐고요. 또 마음을 주다 보니까 화초들이 예쁘게 잘 자라는 것 같아요. 무엇이든 마음과 정성을 쏟으면 잘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 주말도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고요. 애틀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